아, 어제 너무 술을 많이 먹었네. 눈이 너무 부었잖아. 이따 친구 만나야 하는데. 도와줘요, 박터건. 마음 만드는 의사 박터건입니다. 자꾸 부어 보이는 이유, 대체 뭘까요?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통해서는 지금도 조직 사이로 체액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.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면 큰일이죠. 요 액체는 림프관이라는 일종의 하수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 물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배출이 잘안될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부종, 붓기예요. 일시적인 부종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과도한 수분 섭취나 짠 음식, 약물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, 만성적인 심한 부종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심장이나 콩팥, 간, 내분비계 등의 문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. 전날에 라면을 먹고 자거나 술을 많이 마시고 나서 다음날 우리를 당황시키는 이 부종. 이러한 급성 림프 부종은 시간이 지나면 되게 저절로 좋아지지만, 당장 급하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손가락을 펴서 들고 눈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광대 쪽을 향해서 진행할 거예요. 그러다가 귀를 따라 목까지 쭉 마사지를 해주세요. 그런 다음 눈 안쪽에서 코 옆을 지나 팔자주름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진행하다가 턱까지 쭉 마사지해 주세요. 이걸 세 번씩 반복할 거예요. 와, 어느새 붓기가 다 빠졌어요. 에이, 이걸로 되겠어요?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해보세요. 정말 놀랍게 붓기가 확 빨리 빠질 거예요. 이건 눈 주변의 림프관 길인데요. 어때요? 아까 우리가 마사지한 그 길이 알고 보니까 림프관 길이었네요. 결국 우리 눈의 하수도로 물을 쫙쫙 짜주는 그런 원리였어요. 얼굴 부종이 있을 때 마사지도 원리는 똑같아요. 얼굴 전체의 림프관은 다음과 같아요. 얼굴 바깥쪽으로 또 아래쪽으로 목까지 이렇게. 그런데 평소에도 항상 눈이 부어 보이신다고요? 이건 또왜 그러는 걸까요? 눈이 항상 부어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피부가 처져서, 안화지방과 피하지방 때문에 눈 자체가 뿅 튀어나온 경우. 먼저 피부 처짐인데요,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잘 모르고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이건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? 거울을 정면으로 보시고 눈을 편안히 떠보세요. 그런 다음에 손가락으로 눈썹을 살짝 위로 당겨보세요. 아! 이랬더니 눈 붓기가 좋아졌어요. 그렇다면 눈꺼풀 피부 처짐,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. 이마보톡스 맞고 나서 눈이 붓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, 그동안 이마 근육으로 눈을 뜨고 있어서 피부가 늘어진 걸 모르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눈이 부어 보이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마보톡스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아주 조심히 윤기가 쫙날 정도만 맞으셔야 해요. 치료는요,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남는 피부를 싹 줄여야 합니다. 눈 처짐 치료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. 눈 처짐이 있지만 심하지 않다면 꼭 적극적인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. 눈을 강하게 뜨는 연습을 해보세요. 이마를 쓰지 않고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. 그래도 자꾸 저절로 이마가 써진다면 눈썹을 손가락으로 딱 눌러서 고정시키고 한번 해보세요. 꾸준히 연습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. 눈 밑도 피부가 늘어질 수 있는데요, 이때도 수술로 남는 피부를 줄여주는 게 좋죠. 다음은 안화지방과 피하지방. 눈의 단면인데요, 피부 바로 아래 보이는 게 피하지방, 그 밑으로 많이 보이는 게 안화지방이에요. 이 지방은 그 자체로도 눈이 부어 보이게 만들지만 또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해서 부종을 더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해요. 해결은 어떻게 할까요? 지방은 당연히 수술로 제거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. 그런데 너무 많지 않거나 수술이 부담된다면 지방을 줄이는 주사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안구가 튀어나온 경우인데요. 뭐 어려서부터 그런 거라면 그건 내 매력이에요. 커서 갑자기 그런 거라면 갑상선 항진증이나 염증, 종양 같은 질환을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. 눈이 붓는다고 자꾸 애매한 호박만 축내지 마시고요, 오늘 제가 보여드린 림프 마사지 가볍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. 다음에
또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박석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